229페이지 문제 1번 하겠습니다. 약관이 1번 참고할게요. 자, 약관은 보통 사업자가 똑같은 계약을 계속 반복할 때 귀찮으니까 미리 뭐예요? 미리 약관을 작성해 놓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쪽이 강자 입장이고 그 다음 뭐예요? 약자 입장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거의 그냥 여기다 뭐예요? 그냥 사인해요 부터 뭐 내용인지 모르고 그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읽어보면 이거 완전히 뭐야? 얘한테 굉장히 뭐하고? 유리하고 이쪽 굉장히 뭐예요? 불리해. 처음 계약할 때는 그 온갖 가든 뭐야? 구신구신 해놓고 나중에 끝나고란 뭐야?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유리하고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약관 그럼 이제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모르고 쌓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하나 집어넣었으면 뭐라고? 설명 좀 해라. 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뭐요? 중요한 내용을 뭐 할 것? 중요한 내용을 뭐 하나?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그래서 설명 의무를 뭐예요?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사인을 받아야지 이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뭐예요? 편입된다. 그게예요. 약관이 언제 계약에 편입돼요? 설명 의무를 뭐예요? 하고 사인을 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의무를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약관은 규범서를 취하지 않고 뭐다? 계약서를 취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쪽에서는 뭘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뭐가 된다?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설명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설명 의무가 꼭 있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도 있어요? 없어요? 이유로 면제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법은 항상 그렇다 얘기를 안 하고 원칙은 이렇게 가는데 또 예외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원칙과 뭐예요? 예외를 자꾸 넘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칙을 먼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물론 시험 문제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와? 예외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속 예외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야? 그 예외가 뭐가 돼버렸어? 원칙이 돼가지고 이거 막 헷갈리는 거야. 시험은 판단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이게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사안마다 기준이 조금씩 같아 달라. 그래서 조금 뭐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갈게요. 약관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잘못된 것. 1. 사업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 내용, 보험료율, 보험자의 면책사항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뭐요?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지겠죠? 두 번째, 사업자가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뭐 한때? 그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보험약관 중요사항은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뭐요? 알고 있다 그랬네. 설명을 왜 하는 거지? 모르는 것을 뭐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네. 그러면 굳이 뭐야? 그 설명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은 뭐예요? 면하지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에 아, 논리 모순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시험은 꼭 뭘 아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판단 기준 가지고 공부를 해온 그 터득에 따라서 그 문장이 논리가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읽으면 답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뭐 하면 안 된다? 당황하면 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3번 틀렸고요. 네 번째, 보험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뭐요?
예상하셨던 상황이면 굳이 뭐야?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5번 있죠? 이미 법령이 뭐예요? 정해진 것을 뭐하거나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불가한 사항도 뭐야? 설명 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5번 조심하세요. 자, 약간은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231페이지에 4. 공사 쌍무 계약의 설명 중 옳지 않습니다. 자, 1번 다짜고짜 뭐 나오죠? 확실해요? 어떻게 기억해야 돼? 응? 기억나요? 이번에 쌍무. 네? 자, 그럼 이제 혹시 또 몰라가지고 편자를 써볼게. 뭘 쓴다? 혹시 모를까봐. 편무계약하고 무상계약 있지. 약간 연관성 있어 없어? 아니, 유상하고 쌍무하고 연관성 있잖아. 네? 그래서 쌍무는 뭐다? 유상은 맞지만 유상은 쌍무다 그러면. 그러면 또 무상은 전부 다 편무계약이다 그러면. 무상계약은 전부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은 전부 무상계약이다. 그 설명한 적이 없어. 에? 혹시 나오게 되면 조심하라 그런 얘기야. 나올 일은 없겠지만. 자, 편자 보여요? 피읍피읍. 어? 이 안에 미음 있다. 뭐라고? 안에,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 에? 피읍 안에 뭐 있다? 네모 있다. 그럼 뭐야?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다. 맞아. 근데 뭐는 편무계약이 무상이다 그럼 틀려? 아무야? 예? 근데 어디 보니까 이걸 내는 경우 어디 있더라고. 근데 모의고사 그냥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범에 있는 매매기한 임대차가 쌍무이면서 뭐기 때문에 유상이기 때문에 저 위에 것 내지 밑에 것 내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세요. 자, 2번 매매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이어서 쌍방이 각각 반환 급부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말이 됩니까? 원상회복이 뭐야? 응? 응? 각각 원위치 시들간입니까? 그래서 틀렸잖아요. 세 번째, 통설에 의하면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출제될 이유가 없어요. 통설 안 내요. 시험은요, 조문하고 판례만 냅니다. 학설 잘 안 내요. 왜? 학설 내면 뭐, 소수 주장하시면 내면 어떡할 거야. 그죠? 학설 안 냅니다. 뭐하고 뭐? 조문하고 판례. 아무도 시비할 수 없는 거. 그것만 낸다는 거예요. 네 번째,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채무자재는 그 상대방 반대 채권도 뭐야? 소멸하지요? 이게 뭐야? 4번이. 예?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됐죠? 이게 뭐야?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다섯 번째,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만 인정되죠. 원칙이. 그래서 쌍무계약의 특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시이행. 두 번째, 위험부담. 그러면 쌍무계약을 채무불이행이랑 같이 합체해서 항상 공부하셔야 돼. 네?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 지체랑 연관을 찢어서 공부하시고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채무불이행 중 뭐다? 이행 불능과 딱 연결해서 네 문제를 맞추라 항상. 계약법은 그게 키워드야. 이행 지체 하면 옆에 뭐가 기억나야 되고 이행 불능 있고 이행 지체 위에 뭐가 있고 동시행 있고 동시행 오른쪽에 위험부담이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계약 성립까지 가봅시다. 232페이지. 계약 성립은 무조건 맞춰야 돼. 틀릴 게 없어. 계약 성립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청약과 승낙. 대화자 승낙은 도달주의,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의, 계약이 성립하죠. 교차 청약은 먼저 도달, 나중 도달, 나중 도달. 의사실현은 그 사실이 예? 발생한 때 아니면 그 사실을 발생한 후 그 사실을 안 때. 사실이 있는 때. 의사실현은 의하고 현재 빼면 뭐야? 의하고 현재 빼면 뭐야? 사실 아니야? 사실이 있는 때. 무슨 실현은? 의사실현은 그러한 사실이 뭐예요? 있는 때. 자, 5번 들어갈게요. 갑을세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업 갑이 청약일로부터 15일간 승낙기간 정해서 을에게 뭐했고? 청약했고, 을이 승낙기간을 지나 승낙통지를 발송해서 갑에게 뭐요? 도착했다. 갑이 을의 승낙에서 조건을 붙여 승낙 의사표시를 해서 그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했습니다. 뭐 계약에 성립할 리가 없죠. 왜? 조건. 일단 승낙통지 발송 도착했죠? 뭘 지나서? 계약 성립할 리가 없죠? 니은 갑이 2013년 1월 10일 을에게 A 100만원 팔겠다는 청약했는데 을이 그와 같은 갑의 청약 사실을 뭐요? 알지 못한 채 같은 달 10일 갑에게 A를 100만원 사겠다는 청약을 했죠? 청약이 두 번 나왔네? 이게 교차 청약. 모두 닳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 디귿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조건부 쳐 승낙했는데 갑이 을의 조건부 승낙에 대해서 무슨 표시? 승낙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가 을에게 뭐 했다? 도달됐다. 계약 성립하겠네. 기억이 계약이 성립하지 않겠네요. 자, 계약 성립은 계속 읽어보시고요. 자, 235페이지 가세요. 10번. 청약과 승낙 설명으로 옳은 것.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있죠? 두 번째, 승낙은 청약제에 대해 하여야 되고요. 불특정 다수인의 승낙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죠. 자판기 비치는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이다. 그러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하겠죠. 불특정 다수 중 승낙할 때는 반드시 청약자한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다? 특정인이어야 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약 발신 후 두 달 전 청약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미피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법정 대리 청약 도달시를 알았다라고 돼 있네. 그럼 당연히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청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있죠. 아, 법정 대리 그 사실은 뭐 했었어요? 알았잖아요. 네 번째, 갑이 수혜투자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대금 낮추어 승낙한 경우 몇 명에게 성립한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죠. 다섯 번째, 갑이 대금을 뭐하지 않고 확장하지 않고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표시했죠. 을이 갑에게 1억 원 사겠다 의사표시했다. 매매계약에 성립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0번, 1번 조심하시고 다음 페이지 11번. 실번은 실제 시험장 가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는 패스하셔야 돼. 어지러워. 한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패스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시간 남은 뭐야? 청약 승낙이니까 풀 수 있어 해서 풀면 답이 보일 거야. 근데 진행 중에서 풀게 되면 이게 여기서 만약에 5분 지나면 어떻게 된다? 당황한다. 답에도 참여하는 답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서울에 사는 갑은 부산에 사는 을의 소장 예술품 중 A 그림을 뭐하고 싶어서 을에게 구의 의사 표시한 편지를 보냈죠? 그죠? 그럼 날짜 보세요. 6월 1일 발송. 6월 1일 도달. 자, 그럼 그냥 그림을 뭐 하겠다는 거야? 그냥 사겠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럼 문제 들어갈게요. 기억. 갑의 편지가 A 그림을 뭐요? 사고 싶다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을이 이에 대해서 얼마? 100만원 준다면 A 그림을 뭐 하겠다? 팔겠다고 답신했죠? 그러면 을이 이 100만원 준다면 A 그림을 팔겠다는 것이 청약이다, 승낙이다? 응? 청약이지. 문장 잘 읽어야 돼. 아니, 그림을 사고 싶다는 거지. 뭐, 얼마 사겠다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을이 뭐예요? 그러면 100만원 주면 내가 팔게. 이게 발신했단 말이야. 그럼 6월 7일 발생, 6월 10일 도달했죠? 그럼 청약은 6월 10일 날 효력이 발생하겠지. 그러자, 갑이 얼마? 100만원이라면 기꺼이 뭐야?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죠? 자, 6월 10일 뭐 했어요? 달성하고 6월 10일 도달했지. A 그림 매매 계약은 6월 11일 성립하였다. 그 편지로 승낙한 거 아니야. 편지로 뭐 했어? 승낙했잖아. 편지는 대화자야, 격지자야? 격지자. 그 무슨 주의? 그게 승격발이야. 승격발 알아. 근데 이렇게 가려놓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야 돼, 이게. 처음에 그냥 그림을 사고 싶다 이렇게 왔지. 그건 청약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주면 내가 팔게. 그게 뭐야, 그게? 청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 100만 원 살게 해서 편지 보냈잖아. 6월 11일 발송했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뭐예요? 격지자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니은. 갑의 편지가 A 그림을 얼마? 80만원에 사고 싶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편지가 뭐야? 청약이지. 아까 기억은 그냥 A 그림을 그냥 뭐야? 그냥 사고 싶다는 건지 구체적, 확정적이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그게 기억은 그렇고 니은은 80만원 산다는 것은 뭐예요? 청약. 근데 을도 갑에게 그 그림 얼마? 80만원 팔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죠. 며칠 날? 2일 발생, 6월 도달이죠. 그럼 11번 문제로 돌아가 봐. 11번 문제로. 아니, 메뉴 꼭대기. 날짜가 언제야? 그게 갑의 청약. 그럼 이게 청약이면 이 청약이 언제야? 발신한 날짜가? 어? 6월 1일 발송했고 6월 5일 도달했지. 그럼 을도 청약한 거란 말이야. 청약한 날짜가 언제야? 6월 2일 에? 발송하고 며칠? 6월 6일 됐다는 거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아니, 청약. 얘도 청약하고 청약했잖아. 그럼 무슨 청약이야? 교차 청약했잖아. 교차 청약된 거란 말이야. 언제? 나중 다르니까 언제? 6월 6일 날. 예? 이때 계약이 뭐 한 거야? 성립했다고요. 그러니까 지문 읽다가 갑자기 어? 갑의 청약이 날짜가 없어졌잖아, 갑자기. 어? 그 어디 있어? 메뉴 있잖아, 실번에. 꼭대기 위에. 그러니까 출제가 정신없는 거야, 지금. 지금 기억은 그냥 그림을 사고 싶다는 내용이지.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니까 청약이 아니지. 근데 니은은 내가 80만원에 사고 싶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이지. 청약했지. 근데 을도 모르고 같이 청약한 거야. 내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런데 니은은 뭐다? 교차 청약. 그럼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한 거야. 근데 그때 또 뭐라고 됐어요? 그러나 을이 갑의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A 그림을 100만원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답신하였다면 A 그림 매매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이미 계약은 성립이 돼 있잖아. 근데 그 편지 받고서 또 마음이 뭐에 바뀌어서 야 내가
80만원 보냈다가 다시 또 뭐야 또. 이미 늦었지. 무슨 청약? 내용 갖고 일치하니까 나중 도달 계약 성립. 그 뒤에는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그러니까 중간에 읽다가 까먹는단 말이야 도대체. 읽다가 내용을. 그러니까 니은도 사실은 가배 편지가 A그룹 8만 사고 싶다는 것이 없게 놓고 가로 열고 6월 1일 발송 6월 도대라고 적어줘야지 그게 수험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에? 자, 이것 가배 편지가 A그룹을 얼마? 100만원 사고 싶다는 것이 없고 우리 가배에게 뭐요? A그룹을 얼마? 60만원 팔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내용이 일치해요? 계약이 성립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뭐다? 기억. 한번 가서 곰곰이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12번 볼게요. 갑은 을에게 승낙기간 5월 1일 정해서 승차를 100만원 팔겠다고 청약했다. 이에 대해서 을은 4월 25일 승낙 의사표시 발송. 우편 사고란 말이 나와 있네요. 4월 20일 보냈는데 5월 3일에 도착했다는 것은 우편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특수연착결. 무슨 연차? 근데 갑은 승낙 발송일자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특수연착 가면 뭐가 기억난다? 특수연착, 연착통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연착통지를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연착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계약이 뭐한다? 성립. 그러니까 기억. 을의 승낙은 기간 지나서 갑에게 도달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은 틀렸다. 이는 을의 승낙은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갑이 이에 대해서 승낙하여만 계약이 성립한다. 니은은 보통 연착이라면 니은이 맞아. 보통 연착이면 그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뭐하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지만 이건 지금 보통 연착이 아니고 뭐요? 특수 연착이기 때문에 니은 지문은 틀린 거고 세 번째 승낙 기간 만료일 5월 1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아니죠.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면 뭐요? 격시자 승낙은 무슨 주의야? 발신주의니까 며칠? 4월 25일자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을 지문 틀렸고 미음 지문이 맞는 거야. 결국에 또 뭐 승격발이네 뭐. 결론은. 뭔 발이요? 연착 통지 특수 연착 연착 통지 의무 있다 없다 있다. 만약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겠죠? 비읍. 만일 갑이 승낙받고서 지체 없이 을에게 뭐 했으면 연착 통지했다면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시옷. 만일 갑이 5월 2일에 승용차 병에 매달한 계약을 뭐 하면서 체결하면서 을에게 지연 통지를 발송했어요. 며칠이요? 야, 답이 없다. 지연 통지 발송했는데 다시 또 편지가 온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연착 통지할 필요는 없잖아. 이미 뭐 했으니까. 지연 통지를 이미 뭐야? 했으니까. 그럼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2번은 뭐라는 거예요? 특수 연착. 보통 연착이 아니고 무슨 연착? 특수 연착 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계약 성립은 그 정도에서 한번 맞춰보면 다 할 수 있고요. 다음 14번은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 들어가요. 갑이 그 소유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7월 10일 뭐 했다? 체결하였는데 갑의 도자기가 7월 14일 이미 뭐가 됐다? 파손됐다. 계약 기준 전 파손됐죠? 이행할 수 없죠? 이게 뭐예요?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뭐라고요? 전부 불능. 1. 갑을 계약은 뭐다? 무효. 원시불능은 계약은 했지만 성립했지만 효력은 없다. 두 번째,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200만원 비용으로 7월 13일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았다면 그 비용을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이 실리 이익일까요? 이행 이익일까요? 지금 갑이 계약을 며칠 날 했어요? 7월 15일이죠? 7월 14일 도자기 파손됐고 7월 13일 뭐 한 거야? 감정해서 애플한 사람한테 비용을 얼마를 지출했어? 200만원을 지출했잖아. 200만원을. 그래서 의도는 뭐냐면 이 도자기를 뭐 해서 도자기를 사서 에? 지금 병한테 팔라고 그러는 거야. 병한테. 응? 그래서 도자기를 만약에 얘에서 만약에 뭐 한 2천을 들여서 사가지고 네? 얘한테 한 5천에 팔라고 그러는 거야. 5천에. 아셨어요? 5천. 모르면 많은 값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알면 작게 주고 할 수 있어요. 뭐 사깁니까? 더 크게 쓸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면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파손이 안 됐다면 어떻게 돼? 200만 원 들여서 2200 들였지. 그래서 누구한테? 5000 팔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2000 들여서 5000 팔으면 전매 차익이 얼마야? 전매 차익이 얼마다? 근데 여기도 포함시켜야 되겠지. 어? 2000? 차익 2800 될 거란 말이야. 응? 간다면 전매 차익. 그죠? 그러면 요 200만 원 지출한 게 뭐냐면 믿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지. 믿었기 때문에. 이게 실내 이익이고 응? 도자기가 파손되지 않고 이렇게 팔았더라면 이게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바로 뭐다? 이게 이행이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익? 실내 이익 배상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 200만 원. 세 번째, 을이 실내 이익 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도자기가 파손된 사실에 대해서 선이 이해되며 다만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목이 뭐야? 물어봅시다. 제목이 뭐야? 그러면 이 제목에 답이 다 있어. 계약 체결서 뭐야? 그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실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 없는 사람한테? 과실 없는 사람한테 뭔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과실이 있다는 것은 위에 또는 앞에 이 말이 붙었을 거란 말이야. 악이 또는 뭐다? 유과실. 무과실이란 말은 뭐야 그러면? 앞에 여기 선이 또한 무과실이라는 얘기가 붙어있겠지. 무슨 단어에 집중하면? 계약 체결상 요 과실 있잖아. 계약은 성립했어요? 네? 유효 무효? 무효. 자꾸 연습하란 말이야. 과실이 있으니까 이쪽은 과실이 없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악이 또는 유과실이고 사는 사람은 선이 또한 무과실. 3번 틀렸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관련된 조문들도 다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을 경우도 많잖아. 에? 107조, 110조, 125조, 129조, 135조, 535조 전부 다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정답이 조문 아니야, 조문. 그죠? 네 번째, 갑이 계약 체결 당시 도자기 파손 사실을 뭐 했으며? 몰랐고 또한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 아, 그러면 이 사람도 만약에 뭐라면?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선이 and 무과실이면 책임 안 진다는 거야. 아셨어요? 다섯 번째, 을이 입은 비용 손실을 뭐라고요? 실내 이익 손해라 하고요. 그 손해가 이행 이익을 뭐해도 넘어도 갑은 이행 이익 한도에서만 뭐한다? 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통 손해배상하면요, 이행 이익을 얘기해요. 근데 계약 체결상 과실만 뭐야? 실내익 배상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5번 가봅시다. 다음 중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을 고르라는 얘기죠. 1.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뭐한다? 미달하죠? 이걸 원시적 일부 불능. 이때는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한다. 2번, 토지단 매매 계약 체결 전 토지 전부가 뭐가 됐어요? 공용 수용됐어요. 원시적 전부 불능.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될 수 있겠다. 세 번째,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 제3자 방어로 가옥이 전소가 됐죠? 후발적 불능에서 갑도 잘못 얻고 을도 잘못 없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없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네 번째,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잘못으로 그림이 뭐가 됐어요? 파손됐어. 임대인 누구야? 그러면 채무자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돼버렸네. 후발적 불능 중 뭐예요? 이행불능. 다섯 번째,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 마쳤죠. 이런 죄를 제3취득자라 하지요. 아이고, 근데 나중에 저당권이 뭐가 돼서 실행돼서 소유권을 뭐 했어요? 잃게 됐죠. 그럼 담보 책임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이 매수인은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담보 책임 들어간다. 576조.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하게 된 매수인은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15번 했고요. 자, 다음 편 여기셔가지고요. 17번 가보겠습니다. 당사 일방이 계약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의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뭐 했다? 거부했다. 야기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이때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이게 계약 교섭 진행 중 중도 파악이죠. 계약 교섭 진행 중 중도 파악했죠? 그럼 여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없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은 뭐다? 성립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채무 불이행 물을 수도 없는 거지. 예? 왜? 채무 불이행은요, 계약도 체결하고요, 계약도 유효했을 때, 문제 있을 때 채무 불이행이야. 계약은 했는데 효력이 없을 때는 뭐고, 계약 체결성 과실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지. 근데 이건 계약조차도 뭐야? 못했단 말이야. 뭔가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나온 게 뭐다?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1번을 잘 기억하셔야 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다룬다. 자, 그럼 거기 이제 3번 보세요. 다른 거 다 읽으면 다 당연히 그렇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3번을 볼게요. 계약 성립을 뭐하고? 기대하고 지출한 뭐가 있어요? 계약 준비 비용 이외에 계약 체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들 있지. 예컨대 뭐죠? 경쟁 입찰에 참가 위한 지출한 뭐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계약 체결이 좌절되면 어차피 뭐야? 네? 어쩔 수 없다고 지출한 비용들이지. 이런 것은 뭐야? 요구가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지출한 비용은 어떤다?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면 돼요. 단, 17번은 중요한 게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뭐도 아니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아니고 위험 부담도 아니고 예? 채무불이행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 들어갈게요. 자, 쌍무계약의 효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죠?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 위험 부담입니다. 그럼 이제 동시 이행 들어갔을 때 두 가지를 연습해 놓으세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동시 이행 관계이다. 그 연습해 봐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갑은 변제기가 아닌데 을이 변제기라는 얘기야.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 아닐 때 우리는 뭘 한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렇죠. 중도금 지급할 때가 딱 들어맞죠. 무슨 관계 아니다? 그러면 변제기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야. 변제기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고 선이행 의무자라 하고 이건 나중에 줄 사람이야. 뭐다? 후이행. 특징 선의무자는 항변권이 없다는 사실이죠. 항변권이 없죠. 항변권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이 중요한 요구란 말이야. 이게 뭐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쌍무계약의 뭐는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 중 뭐다? 이행지체 용어랑 딱 붙는 거야. 그러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면 지연이자가 붙어서 그런 거야. 배상, 지연배상. 돈 때문에. 근데 무슨 관계이다? 그러면 갑도 변제기에 해당했다는 얘기고요. 을도 변제기라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얘가 잔금 주는 거. 이쪽은 각종 등기 서류 많은 거, 교부하는 거. 그러면 둘이 동생 관계니까 네. 점심 하고 합시다. 예? 네? 예, 네, 오케이. 딱 맞췄네. 식사하고 오세요. 1시까지 오세요. 예, 네, 그럽시다.